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안중청소년문화의 집은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문화의 집에서 2차 서부지역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유스 그린데이, 청소년 연말을 즐기다를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의 집 소속 청소년 행사 기획동아리 늘봄이 주관 운영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부스 체험, 캠페인 활동, 다양한 먹거리 부스, 재능 넘치는 청소년 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한별 늘봄 부회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울림마당이 연기되어 처음으로 실내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며 처음으로 실내에서 진행해 많이 긴장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서부권역 청소년들이 와서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찬미 청소년 지도사는 연말의 느낌에 맞게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늘봄 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서부권역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청소년의 아이디어로 어울림마당이 준비되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